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스입니다. 오늘은 요 아이 옷을 입혀줄 건데, 랜덤으로 이제 주제 같은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를 받을 거거든요. 우선은 요 남자 캐릭터의 직업을 먼저 추천을 받을게요. 소믈리에, 성직자, 연금술사 나왔고요. 궁수, 워리어. 마지막 하나, 마법사. 뭐가 나올까요? 소믈리에! 이 아이의 직업은 소믈리에가 되었습니다. 무기를 한번 정할까요? 자, 여러분, 무기 추천해주세요. 코르크 따개, 디켄터, 맥가이버 칼, 탕후루, 식탁보, 곰돌이 망치. 가라! 디켄터! 오, 자, 액세서리 투표 갑시다. 곰돌이 머리핀. 반지, 반환경, 피어싱, 허리체인, 수갑. 자, 온판 돌립니다. 반지. 이쪽 손에다가 달아줄까요? 자, 그리고 신발도 어떤 신발을 신을지. 자, 크록스 나왔습니다. 짚신, 하이힐, 곰돌이 슬리퍼, 발가락 양말, 투명 장화. 돌립니다. 하이힐! 그쵸, 남자는 하이힐. 부주제를 이제 정해보는데, 성격으로 가볼까요? 파티광, 탕후루 덕후, 부업맨, 애니 덕후, 마조이즘, 광공. 됐고요. 아, 제발, 돌립니다. 제발, 언니 덕후. 좋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데리고 다니는 펫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자, 펫 주제 받습니다. 탕후루, 포치타, 시리, 곰돌이, 코카, 웰시코기까지. 나도 모르겠어. 돌립니다. 아, A 탕후루, few 그래도 moments 이제 later.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아이의 이름도 돌림판으로 탕후루, 레이먼드, 김구식, 흥행봉. 김팟, 막시무스, 엘리자베스리, 김미미. 과연 운명의 시신이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지. 가라! 이거 제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자, 죄송해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